한매영의 차차차 시즌 2. 여러분 궁금하죠? 몇 동안 여러분들한테 차를 소개하지 않았을까? 제 차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저의 드림카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모든 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꼭 가지고 싶었던 꿈의 카 포르쉐 911. 차는 제가 젊었을 적에 돈을 못 벌 때에 그때부터의 꿈의 차, 드림카. 나 나중에 돈 벌면 꼭 이 차를 타고 싶다 했던 꿈의 차입니다. 포르쉐 911은 자그마하지만 단단해 보이고 또 오픈도 되고, 그리고 저는 그게 제일 꿈이었어요. 모나코 앞에 머리 허여신 분들이 딱 서가지고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911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딱 끌고 머리 휘날리면서 선글라스 끼고 딱 한 바퀴 나가는데 너무 멋져서 나는 노후에 멋지게 살고 싶다 하는 꿈을 이루고 싶어서 이뤘던 겁니다. 눈 있는 데가 둥그런 게 그 개구리를 연상하지만은 역동적인 게 이렇게 아주 힘이 불끈불끈 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뒷모습이 빵빵하게 딱 풍요롭게 보이지 않아요? 안전해 보이고 개구리가 안전하게 아주 뭐를 지금 노리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 너무 마음에 들고 나는 지나가면서 꼭 여기를 한번 하나씩 이렇게 쳐보고 싶어. 어떻게요? 이렇게 엉덩이 치듯이. 아이고, 예. 내 차 그거 이렇게 쳐보고 싶어. 외관 보세요. 앞에 맨 밑에 공기 구멍 있죠? 숨 쉬는 거. 이거를 보면 벌써 엄청 잘 달리겠다라는 느낌이 확 오지 않아요? 이 휠 21인치인데 이 휠을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옵션 추가하고 색깔 고르고 모든 걸 했어요. 근데 제가 아낌없이 양보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휠입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이 선택한 겁니다. 근데 너무 잘했어. 나 이거는 정말 성공적이고 오포크 휠보다 솔직히 스파이더 휠이 더 예쁘잖아. 아 이게 이뻐. 이건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아 잘 선택했구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픈카로 달릴 때 공기를 엄청 많이 막아줘요. 오픈되고 닫고 하는데 시간은 12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리고 뒷모습, 이 뒷모습에 반합니다. 이게 포르쉐 911-4예요. 테일램프에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오면 우주선이 떠가는 것 같다. 이런 불빛이 이게 쭉 나오거든요. 911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911. 진짜예요? 예. 진짜예요? 911.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예. 그래서 911? 어, 맞춰놓은 거지. 그렇게 맞춰놓은 거지. 자, 얘는. 내가 개그맨 이 차차차를 벌써 몇 년을 하는데 그걸 모르겠어. 992 코드네임. 아, 그래서 또 두 개야? 어. 992도 되고 911도 되고. 포르쉐의 장점은 잔고장이 별로 없어요. 얘네들이 실용성 이런 거를 전부 다 합쳐서 만들어 놓은 차고 아주 이것만 몰두한 차이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참 괜찮은 차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옵션 다 넣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2억 3천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거 제일 사고 싶었던 게 백이음 아닌가요? 백이음이죠. 사운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메라 백이음하고는 이거하고는 다르죠.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거는 까랑 그리는 소리가 아주 강하고 야성적인 소리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기아봉이 앙증스럽죠. 다 디지털화 되어 있고 터치화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피아노 터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 피아노 터치? 둘, 셋, 넷, 다섯 개는 피아노 터치. 카본 옵션을 넣어가지고, 예, 여기하고 여기하고 도어 트림 있는데, 그 다음에 대시보드. 나는 이것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카본 선택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적당하게 그 정도 딱 들어가 있는 게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차에 탈 때마다 여기 인테리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여기 탔을 때 늘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시트도 다 빨간 거로 똑같이 하는데 너무 빨갛기만 할 것 같아서 블랙을 넣어보자. 그래서 깔고 앉는 하고 요 등판하고 이거 신의 한 수예요. 너무 예뻐. 네. 컬러가 포르쉐는 이 스티치 색감 정하는 것도 옵션이잖아. 참 치사하게 여기 포르쉐 마크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 돈 주고 사에 넣어야 되는 거야. 요 벨트 컬러가 크림색이에요. 너무 예뻐. 예. 여기에 스티치 색깔하고 이렇게 다 맞춰서 요게 이제 옵션으로 또 돈을 좀 지불해야 되는. 네. 911은 일단 핸들을 잡았을 때 제가 파나메라하고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911은 이게 조금 하드해요. 왜냐면 워낙 빠른 속도로 밟으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핸들이 그렇게 휙휙 꺾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911 스포츠카는요, 일단 달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소프트한 맛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형 생긴 대로 차가 톡톡 튀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운전하는 사람 몸에 맞춘 맞춤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911의 느낌은 민첩성, 움직이고 싶은 곳으로 따라서 같이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이게 둔탁하지 않아요. 꼬부랑길 이런 데서 속도를 내면서 민첩하게 마음대로 달리고 급정차, 급발차 이런 것들이 잘 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속도 내고 싶어서 악셀레이터에 발을 옮기는 순간 차는 벌써 저기 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하드하니까 어지럽다 그럴 수도 있어요. 차가 멀미할 수도 있다. 왜냐면 브레이크 밟으면 뭐 승차감은 제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911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좋은 차예요. 꼭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같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픈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때 야외로 좀 달릴 수 있는 곳으로 쭉 밟으면서 속도감 같은 것도 이렇게 오픈시켜서 맛보면서 달리고 하면은 치료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치료제 역할이 가능하다. 꼭 구입하세요. 제가 숨겨놨던 드림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리뷰해드렸는데, 더 좋은 차,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차, 여러분들의 드림카 이런 걸 가지고 시즌2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될 수 있으면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